안녕하세요, 아재목수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요청으로 TV 벽걸이 브라켓을 자투리나무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만들었습니다. TV가 예전에 비해 무게가 많이 가벼워져서 아이디어를 한번 내봤는데 아내가 너무 좋아해서 나름 뿌듯합니다. 그럼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이쁘며 좌우 움직임까지 줄 수 있는 벽걸이 TV 만드는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전에 사용하고 남은 아카시아 판재를 이용합니다. 사실 사이즈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자투리 크기에 맞춰서 브라켓을 제작했습니다. 원하는 크기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오늘은 두 개를 제작할 예정인데 뒷판이 사이즈가 달라서 그 크기에 맞춰서 브라켓을 제작했습니다. 일단 브라켓 고정핀의 사이즈는 하나는 100x100mm, 다른 하나는 200x100mm입니다. 그 사이즈에 맞춰서 브라켓 뒷판의 사이즈를 약 300x170, 250x200으로 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인 브라켓 고정핀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줍니다. 브라켓 고정 나사의 부착 위치가 잡혔으면 펀치로 표시합니다. 벽에 장착할 브라켓을 제작합니다. 길이는 약 600mm, 폭은 약 60mm입니다. 거리가 될 부분의 거는 부분은 18mm, 걸리는 안쪽 부분은 19mm로 만드는 것이 끼임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두께 19mm입니다.
벽 고정 브라켓의 내부 연결 부분도 19mm로 제작합니다. 중간 연결 부분을 1mm 크게 제작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예쁘게 오일 마감 작업을 합니다. 벽에 설치하기 전에 모습입니다. 뒷판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벽쪽 브라켓을 설치합니다. 정확하고 예쁘게 잘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에 설치한 벽걸이 브라켓입니다. 한 번 더 보시면 어떻게 설치되는지 확실히 아시겠죠? 대리석을 뚫을 수 있는 대리석 길이입니다. 벽에 구멍을 뚫을 땐 전선이나 수도관 등이 지나가지 않는지 확인을 한 후에 뚫어야 안전합니다. 구멍에 칼블럭을 설치한 후에 고정하면 끝! 벽걸이 TV 설치하기 참 쉽죠? 집에 자투리나무가 있다면 예쁜 벽걸이 TV 만들기 한번 도전해보세요. 실용성과 인테리어 둘 다 잡을 수 있답니다. 다음 작업은 잃어버린 이동스퀘어 대용으로 선극기용 마킹 게이지를 만들어 업로드 예정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